안녕하세요. 7만평 나무농사꾼 이 대표입니다. 경북 성주에 위치한 저희 농장에 왔습니다. 성주, 외간, 안동, 의성 할 것 없이 경북 지역에 정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제가 나무를 판매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무 팡이대! 네, 지금 이 농장은 이제 추석이 지나고 예초 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나무 구입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는데요. 뭐 한 가지 나무로 그 밭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종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매자들이 또 유형이 다르거든요. 일단 관에서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나무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관이나 회사 같은 곳은 규격과 수량으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저희가 규격에 맞는 나무를 사진을 찍어서 1차 검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한두 번 거래를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믿고 맡겨주시고 처음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사진 검수를 한 다음에 나무가 괜찮다 싶으면 직접 농장에 방문을 하셔서 원하는 나무를 묶으십니다. 그러면 묶은 나무를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개인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격보다는 나무의 수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나무가 천주가 심어져 있어도 손님들이 그 나무를 보고 또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시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떤 수종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요. 농장이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고 또 체력적으로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구매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가식장 형태를 꾸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수종별로 샘플들을 다 모아놓고 고객님들은 그 한 밭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팡이대! 이 나무는 느티나무인데요. 점수는 10점 나무입니다. 나무가 지금 A급은 아니에요. B급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A급으로만 너무 두면은 고객님들의 눈이 다 거기에만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두 주, 세 주 정도 A급, B급, 뭐 C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샘플을 갖다 놓으면 훨씬 더 고객님들이 확인하시기가 좋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이 나무도 느티나무인데요. 이 나무도 점수는 10점이에요. 근데 요거는 수형이 아까보다 더 좋죠? A급 나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이게 더 제 시간을 또 세이브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훨씬 더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을 묶고 네. 다시 가식장으로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식 비용이나 이런 거는 또 감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또 이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또 힘든 점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또 가식장에 이런 반송이 하나 있어줘야 되거든요. 나무가 좋죠? 반송은 폭과 이제 높이로 보는데요. 정원의 포인트 목으로 반송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식장에 하나 정도는 두면은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무가 지금 엄청 큽니다. 반송, 느티, 측백나무, 마가목 이렇게 네 가지 수종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밭인데요. 지금 묶을 나무들은 다 묶었고 다음에 또 이제 왕번나무가 있는 농장으로 지금 이동해 볼 계획입니다. 한 가지 나무만 사러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뭐 여러 개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나무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시기 좀 힘드시죠. 차로 다 이동을 해야 되고 조금 더 편리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2톤 나무 당첨. 일단은 키는 한 4m 정도 되고요. 지하고가 1m 80 정도 나오거든요. 일단 시원시원하게 수형이 잘 잡혔고요. 이팜나무는 일단 뭐 아무래도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고 다양한 곳에 많이 들어가는 나무인데 이 지하고가 높아야 됩니다. 사람 키보다 높아져야 되고 아무래도 나무가 훨씬 더 시원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나무 자체가 좀 크게 크는 교목이다 보니 아무래도 수형이 이렇게 나무 목대가 반듯하게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벚나무인데 흉고로 규격을 재는 나무입니다. 수폭이 넓게 퍼지는 나무를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아까 이팝나무랑 비교를 해보셨을 경우에는
좀 더 나무가 옆으로 많이 뻗어 있고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살구나무, 살구나무만 묶고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살구나무까지 묶었고 이제 또 다음 밭으로 이동해 보시죠. 이제 제가 다음 농장으로 옮겨 왔는데요. 여기도 성주고요. 단풍나무부터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단풍은 사실 조금 이렇게 곡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이 예쁜 나무를 좋아해요. 너무 정형화된 수형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 개성대로 자란 단풍나무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묶고 계신 게 그런 건가요? 네, 뭐 공통점이 없잖아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수형이.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다 느낌이 있어서 그냥 묶어봤습니다. 칠엽수. 이게 마루니에라는 나무인데 날씨 때문에 끝이 좀 말랐네요. 그 마루니에가 또 이국적인 느낌을 내기에는 이만한 나무가 없거든요. 카페나 스테이인데 컨셉 자체가 좀 이국적이다. 그러면 이 나무를 하나씩 써주면 포인트로 삽니다. 네, 이제 가식장으로 쓰려고 하는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제가 뭐 기존에 있던 나무들도 싹 정리하고 가식장으로 깔끔하게 바꿔볼 계획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가 가식장으로 이용할 농장의 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입합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얘들은 다 빼서 제가 옮길 거고요. 여기를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가식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저 안쪽까지 있어서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이식 작업은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10월 중순쯤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저희 농장의 나무들이 궁금하시거나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농장으로 와주시면 한눈에 저희 나무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팡이대! 네, 오늘 이렇게 몇 군데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입합나무, 왕건나무, 단풍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을 한번 샘플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나무들을 10월 중순경에 이 밭으로 다 이식을 해올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농장을 가식장으로 잘 활용을 해서 판매까지 한번 이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음에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2025년이죠. 나무 농사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